5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또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 허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산비탈을 내리달아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네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계셨습니다.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는 뜻입니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